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8일 월요일장입니다. 자, 1월 셋째 주인데요. 간밤에 또 뭐 주말을 통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흔들렸었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역시 네. 또 하락을 마감됐었죠. 무엇보다도 중동발 이야기들이 또 경기 흐름을 좀 둔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사우디 증시와 이란 증시에 대한 등락 차이가 좀 컸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좀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란의 경제 제재가 이제 풀리면서 결국은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 이거 역시도 시장 하락의 또 주요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힘을 내야 되겠죠.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 변수들은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소멸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 소멸, 뭐 이런 부분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오늘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 마지막 거래보다 0.03% 소폭 오른 모습이죠. 1879.5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로 보게 된다면 거의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지수는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현재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급입니다. 개인들이 현재 324억 원의 소폭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2,500억대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3,000억 정도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하지만 기관을 포함한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보험 쪽까지 국내 쪽에서의 어떤 수급 동향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를 어느 정도는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환율도 역시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중국의 4분기 GDP가 또 발표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시장이 올라서는 분위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지금 원달러 환율 역시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 부분 자체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옐런 의장이 총 4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같이 대외 변수가 대외적인 그 경제 동향이 좀 어지러운 가운데서 미국 역시도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금리 인상이 4차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전거래보다 0.8% 정도 하락 중입니다. 현재 112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역시도 0.9% 정도의 소폭 약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현대차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네요. 현재 1.08% 상승. 조만간 또 현대차하고 한국전력이 시가총액이 바뀔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차의 반등 앞으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 현재 4.4% 정도 오른 14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8%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이버가 역시 오늘도 역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 현재 전거래 마지막 거래보다는 15,000원 정도 오른 68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퍼시픽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와 같이 0.8%대 하락 중입니다. 삼성생명 그리고 LG화학 각각 0.4% 그리고 2.5%대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아차는 현대차하고 좀 다른 모습인데요. 기아차는 전거래보다는 1.2% 정도 하락이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신차 라인업이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차는 현대차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동향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S는 1.8%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역시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100원 정도 내린 모습입니다. 이어서 신한지주는 2% 정도대의 강세, 그리고 SK텔레콤은 현 시점 0.7% 정도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오늘 월요일장 분위기 장 초반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해봐야 되는 건 중국 4분기 GDP 과연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또는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 초반 때 코스닥에서도 하락폭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682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하면서 플러스 0.5% 이상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약세 기조를 만들었던 이유는 대내적인 변수의 이야기였던 것들이었는데요. 주말 동안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해제되면서 이란이 앞으로 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히 이 원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 초저유가 문제가 다시 또 심화되는 문제로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장 초반 때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초저유가에 대한 문제로 해서 계속해서 심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초저유가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인지 혹은 계속해서 시장이 어려워질 것인지 이 부분들은 차후에 또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AIB 출범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주말 사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아시아와 유럽을 이을 수 있는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또 계속해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 때 시장에 대한 출발을 본다라면은 외국인 기관 사실 수급적으로 약세를 보였을 텐데요. 일단 장 후반으로 흘러가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지수의 반등도 강하게 연출되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종목별로 해서 수급에 대한 차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선별적으로 수급이 적극적인 부분들 안에서 종목들이 크게 반등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셀트리온이 무려 14%대 상승하면서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대내적 변수가 있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경기 방어주 혹은 내수 소비자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바이오 시밀러,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셀트리온이 가장 크게 특징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못지않게 바이로메드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조정이 좀 깊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9%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울 때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컴투스 최근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주 한 차례 정도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다시 한번 윗꼬리를 채워주는 큰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7%대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대내적 변수가 있을 때 개별적인 이슈 혹은 종목 기업에 대한 이슈가 시장이 보다 강할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의 안정화까지는 좀 더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집중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이슈 한번 듣고 와야 되겠죠? 이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요. 종목에 대한 또 영향력도 펼쳤던 또 앞으로 또 미래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에도 항상 강조를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이 삼성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삼성이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하나의 결실이 좀 맺혀지고 있습니다. 엠브레일이라는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특허가 이 유럽 시장에서 승인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삼성 바이오에 대한 이 영향력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가 최근에 램시마 효과로 셀트리온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보다 무려 5개의 이 제품 신약을 통해서 이 바이오 신약에 대한 승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안에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면은 삼성의 바이오 산업 새로운 신소정 사업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난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꼭 찾아보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들 큰 상승이 연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영인 프론티어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급등을 보이면서 바닥 대비해서 20% 이상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육성 정책이 펼친다는 이야기로 해서 이 삼성
삼성 바이오 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한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크게 올라왔습니다. 뭐, 한편적의 예로라 했을 때는 삼성물산이 오늘 장중 바닥을 잡고 크게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이와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은 삼성 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좋은 이슈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퀴즈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 1월달,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분들이 특히나 홀로 대응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기 들고 저희한테 전화와 문자 넣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삼성물산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만 6,200원에 15%요. 14만 6,500원에 15% 갖고 계세요? 6,200원요. 네. 우선은 오늘 삼성물산 쪽에서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은 지분가치로 해서 올라왔어요. 네. 네, 앞으로도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유일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삼성그룹 안에서 삼성물산이 가장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뭐 지주사 역할이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이지, 아직까지는 삼성에서는 LG는 LG그룹에서 LG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이 삼성그룹에서는 아직까지는 증시에 지주사 역할할 수 있는 기업이 딱 고정적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기대하는 게 삼성물산이긴 한데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왔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 이렇게 다행스럽게 올라와서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3월 이후부터는 이런 기대를 조금은 멀리 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요, 삼성물산 물론 이제 좋을 수도 있는 점이 너무나 강력하고요. 혹은 시장에서 실망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실망감도 강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수 역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래의 사업, 주력 사업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건설 쪽 어려워요. 그렇죠? 물론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삼성물산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슈로 봤을 때는 기주사 되면은 수익 잘 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정짓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가급적이면요, 이 종목 매매를 피하자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정말 삼성 에버랜드든지 삼성카드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분에 대한 출자구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삼성물산을 보겠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만약에 매수가까지는 기다려보시고요. 네. 매수가 회복하면요, 이 종목에 네. 크게 욕심은 내지 마세요. 네. 차라리 좀 관망하면서 보다가 지주사격으로 정말 더 승격이 됐을 때는 삼성물산은 좀 보시고요. 예. 차라리 다른 종목, 좀 더 탄탄한 이유가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물론 지금은 호재가 되지만 예. 아직까지 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려서 예.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NTP하네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4,040원, 비중이 25%입니다. 자, NTPR을 4,04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라갈 때 따라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TPR. 자, 일단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NTPR은요, 기업 분석 잠깐 들어가서 실적을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 이 기업에 투자를 못합니다. 아마도 올라갈 때 따라붙으셨다는 것 자체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고 급등 시세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시고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큰 수익을 노리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폭 자체는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인내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NTPR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노 소재 사업을 원래 하고 있다가
지금은 뭐 다양한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외식 사업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은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아니고요. 지난해 이제 9월 달이었죠. 중국의 국제 보세 면세점 운영에 대한 이 기업이 독점 계약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기업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과연 이 기업이 어떻게 독점권을 가져갔을까? 정말 그 부분에서 좀 놀랍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세는 분명히 또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락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올라갈 때는 정말 시원하게 크게 올라가지만 그만큼 밀릴 때는 그만큼 리스크 부담을 좀 크게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TPR는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주가가 뭐 올라갔다가 지금 한번 눌림목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당연히 변동성을 좀 어느 정도 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손절 라인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다시 한번 4,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터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 그래서 목표 주가, 단기 목표가는 4,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문자 종목 주셨습니다. 네, 대우증권 문의 주셨는데요. 자, 대우증권의 매수가 13,000원대 비중 20% 갖고 계신데, 사실은 이 주가가 하염없이 좀 흘러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대내적인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증시 시장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와서는 금리 인상되고 난 다음에 이 증권주들 조금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했지만 단기적으로 좀 급락세가 좀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문의를 주셨을 때 이 추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까 물어보셨는데, 자,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하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차후에 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결국에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증시도 반등장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올해는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 시기까지 조금 더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넋놓고 있지 마시고 좀 생각하신 것처럼 분할 매수에서 다시 한번 또 이 단가 조절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좀 더 지켜보시고 시장이 좀 더 안정적인 글로벌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키워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이제서야 또 신저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이 자리가 최저점이라고 아직까지 확신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적어도 한 3-4일 정도 연속적으로 양봉이 연출했을 때 그 시기가 그래도 바닥을 한번 찾아내기 위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자, 예상되는 가격이 본다면은 7,200원대까지 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좀 더 기다려보셨다가 시장을 좀 더 읽고 다시 또 비중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의견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락앤락이요. 락앤락이요? 예, 네, 20%에 15,300원인데. 15,300원에? 예. 네, 20%예요. 20%요? 네, 오늘 13,000원 찍고 좀 흘러내리는데 매도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락앤락.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락앤락이 어떤 기업인지 어머니 아시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어머니, 여성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자, 일단 락앤락은 지금 현재 가격대가 15,000원대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 떨어지고 나서 지금 다시 위쪽으로 좀 올라서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예. 근데, 락앤락은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계세요.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머니 지금 궁금하신 게 이제 매수가 이상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게 일단 궁금하신 예, 건가요? 네. 15,000원대면 이쪽 위쪽으로 이 가격대인데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15,000원에 15,000원 이상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락앤락이 원래 이제 중국에 진출하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은 고전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락앤락의 그 제품 과거 대비했을 때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소비가 조금은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유럽이라든지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하지 마시고 기다리신다면 15,000원 위에서 분명히 팔 수 있을 겁니다. 네, 들리세요? 예, 예. 아시겠죠? 지금 시간을 예. 좀 투자하셔야 돼요. 그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기간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그래도 올해 한 상반기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 6월 전까지 일단 보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최근에 중국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 어찌 보면은 이제 중국 쪽이 그만큼 계속 악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국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고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신호를 또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나오는 그런 장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많은 악재들이 지금 반영이 된 상황 속에서 이제 밑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조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6,000원까지 한번 끌고 와 보시고요.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신 그 시점은 조금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기다리시면 매수가 위에서는 분명히 팔 수 있을 겁니다. 아, 원래 비싸게 사가지고 좀 10% 더 물타기 했어. 물타기 했는데, 아이고. 예. 거의 16,000원. 매수가만 되면 무조건 팔려고요. 16,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님 전화 연결이 고르지를 못하네요. 아, 전화가요? 네, 어머님 목소리가요. 여보세요? 조금은 지지직거리 좀 들립니다. 여보세요? 네, 예,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조금만 크게 해주시려 합니까? 어머님 지금 통화가 고르지를 못해가지고요. 예. 예, 어머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 증권을 38,000원에 10% 샀는데. 네. 추가 매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38,000원 때. 자, 그러면 제가 뭐 전화벨이 좀 고르지 못하니까요. 제가 삼성 증권 이 기업을 보고 설명을 꾸준히 드려볼게요. 그럼 TV를 볼까요? 이거 끄고요? 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은 비중은 10% 들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양호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38,000원대 가격이라면은 최근에 내려왔을 때 뭐 쉽게 말하면 공포를 사기 위해서 접근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추가가 하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증권주는 계속해서 바닥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안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찾아가도 늦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은 좀 아쉽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요 아직까지 바닥을 찾은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대우증권 이 상담을 하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대외적인 변수가 어려울 때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극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다만 비중이 10% 더 이상 담지 말았으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증시에 대해서 이 안정화를 좀 보이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양봉으로 해서 이 시장을 좀 탄탄하게 심리가 좀 살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 반등으로 계속해서 만족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만큼은 대내지 변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논의거리가 많기 때문에요. 이번 주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시장에 의해서 좀 더 호재적인 뉴스를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는 자리만 잡은다면은 매수가 회복은 물론이고 증권주들 반등도 탄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다른 은행처럼 이 금융사처럼 지점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가고 있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해서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 분명히 이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비중은 더 늘리고 싶게 치지만 아직은 더 잡아가지 마시고요. 좀 더 하락하는 추이라든지 혹은 지수가 안정될 때까지 홀딩 관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고 가시고요. 차후에 시간을 좀 더 두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 주성 엔지니어링요. 아,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7,840원에 30%요. 7,840원에 30%요? 예. 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근데 매수 가격도 사실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세요? 아, 어떻게, 얼마까지 갈는가 싶었어요. 아,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예. 자, 다행히,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쪽, 그리고 OLED 관련 쪽, 업체들이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예. 지금 실적 잠깐 보면요. 예. 일단 2014년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예. 지난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4분기에도 예.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태양전지 쪽에서 지금 많이 이슈가 좀 되고 있긴 한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수익도 잠깐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예. 기관 쪽하고 외국인 쪽에서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투신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예. 기업은 전반적으로 지금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가 계속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굉장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턴어라운드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기업을 어느 정도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보는 그 목표 주가는요, 일단 지금 1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추세도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도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실적도 계속 전환이 되고 있는,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이게 흔드는 과정은 좀 있을 거예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건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서 그동안 많이 아셨죠? 그죠? 주가 올라갔다 흔들렸다.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왔을 때는, 그래도 1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목표 주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11,500원까지 한번 끌고 본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흔들리면은,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7,500원 정도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은 상방 쪽에서 완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00원을 리스크 관리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아시겠죠?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CNS 자산관리. 네. 네, 5,700원에 100%입니다. 5,700원에 100%. 자, 네. 100% 담을 정도면은 확신을 차고 접근하셨는데, 자, 이거 이 종목 얼마나 되셨어요? 보유하신지는? 좀 한참 몇 달 됐어요. 아, 수개월이 되셨어요? 일단 몇 달 됐는데요. 네. 또 괜찮다 해서. 네. 또 뭐 팔기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있어봤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일단은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점이 많아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시장이 많이 알려져 왔고요. 지금은 그 이상의 뉴스를 나와야 그 다음 이제 주가 상승도 나올 텐데요. CNS 자산관리가 어떤 회사냐면요. 우선은 아파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요 기업들 관리 이런 이제 사무실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 보안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통해서 회사의 그 매출을 만드는데 사실 그런 기업들은 매출이 꾸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단 뭐 구조에 대한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가장 쉽게 진행되고 또 경비원들 많이 두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외적인 산업에서 부각이 됐었던 산업이에요. CS 자산관리가 어떤 모멘텀이 되었냐면은 아실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본회가 이제 본 사업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가치라든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800원대에서 9,000원 이상 거의 만원 선까지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5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그 이상에 올라가려면요. 그 부동산 가치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이후에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소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반탈락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와서 다시 이 분야의 이 모멘텀으로 투자하는 데에는 매력은 없다고 생각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좀 한 발 늦게 접근하셔가지고 남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접근하셔서 그게 좀 아쉽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혹은 버틸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이번 주까지는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았을 때는 4,000원대 이탈해서 한 3,900원대까지는 여유롭게 좀 보시겠지만은 3,9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더 하염없이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아직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3,900원까지만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대를 지켜줘서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5,000원 선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7,000원대까지 올라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5,000원대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서 뭐 점진적으로는 매수가 근처에서는 모두 다 정리하는 방법. 예. 종목 선택이 좀 아쉬웠어요. 이게 이 종목의 손실을 난 패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나가자라는 의견,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종목 교체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벌써 2시 55분이 됐네요. 지금 장이 종료되기 약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요,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05% 정도 내린 모습이네요. 자, 바로 전에 봤을 때는 그래도 플러스 움직임이었는데 후반부에 조금은 네,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는 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관 쪽에서는 3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3,300억대의 매도. 하지만 금융투자 쪽까지 같이 본다면 4천억 이상의 기관 쪽에서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줄다리기,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그 승자는 거의 기관 쪽에서 가져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3천억 이상의 순매수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매수 유입 가능성과 같이 본다면 외국인들 매도보다는 기관 쪽 매수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폭을 조금은 만회시키는 모습입니다. 현재 0.3% 정도의 하락세, 마지막 거래보다 4천원 정도 떨어진 112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0.7% 정도 하락 중인데요.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은 네, 그런 모습이고 현대차가 상승폭이 좀 줄었네요. 현재 0.3% 정도대의 플러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보다는 13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물산의 상승폭이 좀 큽니다. 5.5% 정도 상승 분위기, 현재 7,500원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가 1.6% 정도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퍼시픽은 0.0% 현재 보합권 움직임 없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아까쯤에 저희가 전에 봤을 때하고 비슷한 네, 그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2.8% 정도의 오름세 역시 강합니다. 현재 19,000원 정도 오른 68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빨간불로 전환이 됐네요. 보통주하고 좀 다르게 빨간불을 켜면서 현재 8,000원 정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과 LG화학 각각 0.9% 그리고 2.7% 정도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화학업종 LG화학의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의 4분기 GDP 발표 전,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다소 좀 위축이 된 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확인했을 때보다는요, 공시효과상에서 분위기 자체는 조금은 내리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종가 상황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은 장 후반대까지 좀 더 상승,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682.65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퍼센테이지로 0.62%까지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대에는 하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소 심리가 위축될 수 있었던 부분이 되는데요. 장 후반대까지 이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진행되면서 투자 심리가 한껏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장 중보다 장 후반대 좀 더 매수세를 키워간 모습입니다. 자, 500억대 큰 매수세를 들어왔고요. 반면에 기관은 274억 매도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이끌고 있는 이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 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단기적인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시가총목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많겠지만은 오늘의 주인공은 셀트리온입니다. 자, 장후반대까지 더 큰 강세가 보여주면서 17% 상승한 모습입니다. 무려 17,300원대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시장 안정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좀 더 이 종목을 키울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대내적인 변수가 있다라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꾸준히 관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지켜지는 대로 끝까지 지켜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저 역시도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의 하락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들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시장에 대한 어떤 걱정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분명히 강했습니다. 자, 1월달 국내 시장은 어느 시장보다도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들, 끝까지 잘 버티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지금 마지막 거래보다는 0.02% 소폭 이제 하락을 하긴 했지만 현재 1878.47포인트에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외적인 악재, 이 악재를 딛고 결국은 낙폭을 줄이면서 플러스 선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락폭을 거의 다 줄이면서 월요일장 강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종가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가 상황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거의 끝까지 밀어 올리면서 마지막 거래보다 0.7% 정도 때 상승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현재 683.63포인트의 오늘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잠깐 보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꽤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527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이런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외국인들은요, 아직까지 1월 효과, 국내 시장에 대해서 1월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 그만큼 위험자산 쪽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자금이 몰린다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률 게임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종가 분위기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럼 오늘장 특징주 한번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NC소프트입니다. 자, 첫 번째로 NC소프트를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오늘 종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4.3% 상승 마감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으로 본다면 5%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NC소프트의 그 강한 상승, 그 이면에는요, 당연히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그동안 뭐 현금 흐름 상황 자체도 정말 좋은 현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실적을 내오고 있던 그런 기업인데, 자, 기존의 매출 포인트가 바로 온라인 쪽에서 잡혔다면 이제는 모바일 쪽으로도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는 거. NC소프트는 기존의 그 대작 게임이죠, 바로 리니지를 모바일화시킨 그 게임들이 올해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쪽에 매출 비중이 컸던 기업이 모바일 게임도 역시 진출해서 모바일 사업 쪽에서도 새로운 매출이 터지게 된다면 그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NC소프트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당연히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꾸준하게 그 게임주 중에서 가장 탑픽 종목을 항상 꼽아왔던 게 NC소프트였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 관점이 아닌 끌고 가시면서 이전 고점인 24만원, 25만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끌고 가시면서 목표 주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25만원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영인프론티어입니다. 영인프론티어가 오늘 종가로 4.9% 정도 오른 모습인데요. 바로 이제 최고점이 거의 6,800원까지 오늘 올라섰습니다. 장중에 거의 7.9%까지 강한 모습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바로 앞서서 이제 이광 멘토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바로 삼성 바이오 관련주, 그 중에서도 영인프론티어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삼성 쪽에서 올해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 로직스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의 상장이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연내 상장 결정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에피스의 경우에는 바로 나스닥 상장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이거보다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그런 모멘텀은 분명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프론티어의 경우에는 시세가 지금 분출되기 뭐 직전일 수도 있고, 한번 시세 주고 나서 지금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전략도 분명히 좋고,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수익 실현, 그리고 밀렸을 때 담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의 이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 7,000원 정도 자리가 고점 자리에 한번 막혀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제 2차적인 시세 분출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눌렸을 때는 편하게 매수를 하고, 오르면 당연히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자, 현대상선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기업.
자, 주가를 보게 되면요. 이건 사실 이게 부도가 나나? 뭐 부도, 어떤 분들은 이제 부도 차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주가가 너무나 많이 밀렸어요. 자, 과거에 현대상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징주로서 많이 잡아드리기도 했었고요. 상담도 해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건 올라갈 때 무조건 팔아라. 그리고 절대 올라왔다고 해서 따라붙지 마라.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건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어떤 견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요. 현대상선은 지금 뭐 강제적인 뭐 합병에 대한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재본 구조가 너무나 안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대외적인 여건 조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은 당연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해야 됩니까?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 점 꼭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는 종목들, 매수를 해야 된다 또는 지금 팔아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해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그 철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와 문자를 주세요. 자, 전화번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은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바이오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 1300원대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아, 우선 오리엔트 바이오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나올 때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종목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바이오 시밀러 약, 이 복제약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상 실험을 만들어가기 위한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이 실험용 동물을 또 공급하고 또 계속 수혜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바이오 산업 쪽에 몰리다 보니까 오리엔트 바이오도 꾸준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수가가 1300원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소폭의 수익을 보고 계신데 지금은 힘이 응집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다만 오리엔트 바이오는 역시나 말씀드렸지만은 이 본래 바이오 시밀러 산업을 위한 그 주변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주요 기업과 관계사를 맺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뚜렷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삼성과의 연계가 될 수 있다라면은 주가에 큰 상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후에 삼성에 관련된 뉴스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더 들고 가겠지만은 그 이슈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 자리는 잡아야 된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추세를 전환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을 더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익을 키운다라면은 일전에 한번 두드림이 나왔던 1600원 선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어머니? 일학약품요. 일학약품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57,000원이고요. 57,000원이요? 예. 네. 20%인데요. 네. 산지 매출은 안 됐는데. 네. 이게 지금 여기서 내가 매수를 잘 못 했는 건가 알고 싶었어요. 자, 일단 뭐 수익 중이긴 한데 빠르게 예. 수익이 안 나서 그런 예.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거는 그런데요. 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약한 것 같고 수급이 좀 괜찮은 것 들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약한 것 같았어요. 바꿔야 되는가 싶었어요. 자, 어머니, 일양약품은 저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예. 그죠? 예. 자,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기업이 이제 1월 8일 날 보면은 18% 예. 올라갔어요. 예. 그죠? 그리고 거래량 터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눌려있죠? 예. 이게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예. 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예. 사람들이 다 부자 됩니다. 예. 그죠? 예. 주가라는 거 올라가면 어느 정도 눌리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눌리는 거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팔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 기업이 이제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왔던 그 시세를 보게 되면요. 예. 45,000원대에서 한번 시세가 났었죠.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어요. 예. 보통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 추세를요 볼 때 예. 상승의 그 한 폭을 폭의 예. 한 절반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면 예. 0.5, 2분의 1 정도? 네, 2분의 1 정도가 되돌림 한번 줘요, 보통. 그래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 이 흐름이 바로 상승 추세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일양약품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잠깐 봤을 때, 자, 올라갔을 때 그 폭이 절반 정도가 되돌림이 안 나왔어요, 그죠? 예. 지금 거의 50%도 되돌림이 안 주고 지금 요번에 반등 나온 거예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약하다고 해서 이제 그 종목을, 판다라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 잘 보세요. 어머니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 한미약품 아시죠? 한미약품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부럽죠, 이 기업. 자, 보면은 얼마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게 거의 9만원 정도 하던 기업인데, 86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 기업을 한번 뒤로 딱 볼까요? 뒤로 쫙 볼까요? 이때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요. 11월 달. 이 기업 이제 보게 되면은 11월 달에 저도 역시 이 기업 강연회 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가 사고 나서 살짝 올라갔죠. 근데 이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이때 다른 종목 때 빠른 종목 때 되게 많았습니다. 요게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힘이 약해 보이죠. 그죠? 힘이 약해 보이는데 결국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냐면, 그러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게 폭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흐름을 만들어냈냐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거의 86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빨라 보이지만, 그 시점에서는 되게 더뎌 보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흔들림은 분명히 감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으로 항상 주식 사다가, 어머니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주식 갖고 있다가, 되게 조급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해서 팔고 다른 종목을 샀는데, 어머니 팔자마자 그 종목이 막 올라가고,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전문가 내 쳐다보고 직접 바로 보고 하지는 말씀 같아요. 내가 그래가 실패를 많이 해서 지금 그죠? 오늘 상담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때 그렇게 실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이번에 또 그런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답답하다고 해서 팔면은 어머니가 팔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목표가는 그냥 목표 주가는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땐 7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야죠.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면 더 목표가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7만원 정도 되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꼭 좋은 결과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조만 문자 조만 보내주셨습니다. 자, 재형 솔루트에 좀 주셨고요. 매수가 2810원, 비중 15% 갖고 계셨습니다. 자, 일단 2800원대 갖고 계신다라면은 이 과거에 어느 정도 좀 이슈화가 되었을 때 접근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재형 솔루트는 이 당시에 올라왔을 때는 특별한 사안 없이 뭐 주가 사유에 대한 급등 이유는 없다라고 공시가 되면서까지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좀 관계를 따져본다면 제형 솔루테 일단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IT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매출처들이 대부분 스마트카 쪽에서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회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스마트카에 대한 관점으로 올라왔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다만 제형 솔루테가 아직까지 크게 이슈화된 적은 없기 때문에 스마트카 쪽으로 단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형 솔루트는 기본적으로 이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이 공단 자체가 개성공단 쪽에서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이 큰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 지금 당장 대북 도발 이후에 경협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카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좀 더 살아돌아오지 않을까. 대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뉴스는 좀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지지선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추가적인 하락도 의심될 수 있겠지만은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2200원대는 지켜줘야지만 주가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고 추세를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원대 라인 때 리스크 관리 좀 잡고 가시고요. 2200원대 이탈한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00원대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차후에 다시 회복했을 때 스마트카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다시 재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단 홀딩 관점에서 매수가까지 기다려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자,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요, 바로 9,4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유 비중이 50%네요. 자, 일단 한국 정부 인증, 현재 9,400원에 매수하셨으면요,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최근에 거의 몇 개월 이내에는 없었는데, 아마 지난해에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꽤 큰 수익이 나왔는데, 그때, 다시 밀려서, 지금은 뭐 소폭, 수익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국 정부 이제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이것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얼마나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수익 중이긴 하지만 과거에 2만원대까지 한번 올라갔던 그 시세를 보셨기 때문에 재차의 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또 가져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 인증은 당연히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자, 전에도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쪽에서 우리 현금 없는 뭐 사회로 만들기 위한 뭐 이른바 이제 동전 없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모델을 좀 마련해서 우리나라에 또 이제 접목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아요. 현금 결제를 잘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 정부 인증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이 어떤 테마라든지 이슈화가 크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주목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 분명히 성장, 강한 성장에 대한 어떤 우리가 흐름을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업인데 다만 지금까지는 아직 시장에서의 큰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올라가 줄 겁니다. 한국 정부 인증. 기다리시면요.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는 뭐 2만원 정도 자리까지의 그 어떤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번 2만원대까지 올라갈 때 삼성페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이슈가 있어야 2만원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요. 이 기업을 조금 지켜봤을 때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어떤 이슈가 불지 않는 과정 안에서도 무난하게 조금씩 이제 상승폭은 나와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15,000원이에요. 그 위에서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 강한 재료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15,000원 정도 자리를 목표주가로 보시고 지금은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파라다이스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매수가고 계시면 어떻게 되세요? 한 2,500 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얼마나 되신가요? 26,000원입니다. 26,000원에? 예. 자,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25,000원. 70%입니다, 70%. 70%? 네. 자, 일단. 예. 네. 발다스를 3,500 주고 했다 전주 팔고 바이오랜드를 전주 샀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많이 하락했는데 뭐 지금도 네. 뭐 기업에 대한 향방이 좋지 않다라면은 비중을 줄일 의향은 있으시고요. 네, 예. 자, 일단은 과감한 이 결정에서는 저는 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자, 네. 대신에 조금만 더 기간적으로 좀 더 긴 호흡을 하신다면요. 파라다이스 네. 지금 팔긴 좀 아까운 자리예요. 네. 물론 지금 당장부터 해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네. 기간을 가지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먼저 짧게 얘기 드려볼게요. 작년, 네. 재작년까지는 파라다이스가 외형적인 성적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면서 주가 네. 상승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해서 투자를 열심히 했죠. 그 투자에 네. 대한 부분들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안타까운 거는 투자를 마치고 이제는 돈을 벌어볼까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시작하기 했어요. 네. 그리고 연말 때 되니까 레저세 때문에 주가가 네.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네. 자 이제는 뭐 돈 쓸 거 다 쓰고 이제는 돈 쓴 거에 대한 회수를 할 때가 곧 돌아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빠지는 자리 어디까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네. 더 지고 가시면요. 70% 비중 갖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당장 팔기엔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기간을 길게 호흡하고 가져가시면 어느 정도 주가 만회도 하시고 혹은 매수까지도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네. 홀딩하고 꼭 지고 가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장 아침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은 했지만은 아직까지 마음에 들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낱낱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종목들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방송 마치고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지금 다 진행하지 못했지만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센티비로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이영민터님께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내일 역시 힘내서 잘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